오, 입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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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질. 안녕하세요. 불꽃남자 쯔리쯔리 쯔리박이입니다. 오늘은 감성돔 낚시의 메카 감성돔 낚시 맛집 동해시 용정방파제로 가볼 건데요. 근데 저도 오늘 처음 가보는 곳이라 어디로 가야지 되는지 또 가갖고 어떻게 될지 전혀 예상을 못하겠음도 암튼 일단 한번 빨리빨리 가보도록 할게요. 아 뭐지? 일로 가는 게 맞나?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. 큰일 났네. 이리로 가는 게 맞나? 일단 저 구름 다리를 넘어왔는데 요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. 요 옆에 샛길이 있는 것 같은데 있나? 없으면 잣대는데. 예, 저기 산 너머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예, 한번 일로 가보도록 할게요. 어이씨, 길 맞나? 아닌가? 아니 또 어디로 가야 돼? 여기 넘어가야 되나? 아니 이리로 가야 되나? 아니 돌겄네? 이리로 가볼까요? 아이씨 또 아니면 어떡하지? 아이씨 아 힘들어 씨. 아 여기가 맞나 모르겠어요. 아 아니면 안 되는데 지금 한참 들어왔거든요? 아이씨 아니면 잣대는데 아이 큰일 났네. 아이 뭐야 어디까지 가야 돼? 길이 없는 거 아니야? 아니다. 일단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. 아이씨. 아야야야야. 죽겠어요? 아이씨. 아니면 어떡하지? 맞겠죠? 죽겠다, 씨. 뭐 이렇게 힘들어? 여기는 현지인들밖에 모르겠는데요? 외지인들은 못 들어올 것 같아요. 죽겠다, 씨. 지금 저 밑에 방파제가 보이는 것이 맞게 온 거는 같아요. 근데 여기 바로 옆에 골프클럽이네요. 대박. 예, 암튼 조심해서 내려가야지 될 것 같아요. 예, 잘못하면 낚시도 못하고 어머야 낚시도 못하고 골로 가겠어요. 와 여기 골프장 대박인데요. 바로 바닷가 옆에 있어갖고 예, 풍광이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. 어이씨 낚시나 하지 말고 여기서 골프나 칠까요? 여기로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. 와 대박. 여기는 진짜 조심해서 내려가야지 될 것 같아요. 예, 네 발로 기어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샤 아이샤 아이샤샤샤. 와 여기는 짐 많이 갖고 오면 도저히 못 들어가겠는데요. 길도 좁고 들어오는 길이 너무 험해갖고 예 힘들고 위험할 것 같아요. 아 아무튼 다 온 것 같습니다. 와 대박. 아 대박. 여기 CCTV 녹화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. 나도 녹화 중이다 이놈아. 일단 경고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3월달이 아직 안 지났으니까 동계네요 동계. 아침 7시부터 저녁 18시까지. 18시까지 뭐 있지도 못하죠. 해가 떨어지니까. 아무튼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. 저는 드디어 용정방파제에서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디가 좋을까? 어떤 자리가 좋을까? 아 여기 이쪽으로는 갯바위 낚시가 어마어마하겠는데요? 근데 낚시하시는 조사님들이 한 분도 안 계신데? 대박. 멋지구리합니다. 고기가 바글바글하게 생겼어요. 힘들어. 일단 자리를 잡고 잠깐 커피 한잔 때리면서 쉬도록 하겠습니다.
여기 용정 방파제 길이가 저기 앞에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안 돼요. 여기서부터는 들어가지 못하게 철조망으로 막아놨네요. 암튼 요 밑으로 내려가서 찌낚시 하려고 했는데 예, 일로 바로 내려가는 거는 위험해 보이고 저쪽 돌 있는 데 쪽으로 예, 저쪽으로 안전하게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낚시를 많이 하러 오시기는 오나 봐요. 요 바닥마다 저기 끝에서부터 이렇게 번호들을 다 써놨네요. 어 대박. 여기 왜 깨진 거야? 아이 무시라. 오늘 원래는 요 밑에서 찌낚시만 하려고 밑밥 주걱에다가 요 밑밥에다가 루어대만 갖고 왔는데 보이시는 것과 같이 테트라가 너무 높고 촘촘하지 않고 요렇게 얼기설기 해가지고 내려가서 낚시하는 거는 너무 위험할 것 같아요. 예, 고기 잡는 것보다는 안전이 우선이죠.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게 아까우니까 지랭이 친구들을 달아갖고 원투를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반응이 없으면 바로 포인트를 옮겨보도록 할게요. 오전에 힘을 너무 많이 썼더니 당 떨어진 것 같아요. 당 떨어졌을 때는 초코 파이. 아주 달다구리한 게 맛이가 좋습니다. 여기는 고기가 잡혀도 끌어올리기가 만만치 않겠는데요. 예, 한번 지랭이도 갈아줄 겸 테스트도 해볼 겸 예,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고 가벼워라. 아무것도 없어요. 걸리지만 마라. 아이씨. 자, 본점. 어, 아유씨. 아, 이 초리대 엉켰어요? 이제 안 걸리고 안전하게 끌어올렸고요. 예, 지랭이가 좀 전에 단 것처럼 아주 싱싱하게 그대로 있네요. 이러이씨. 지금 멀리 안 치고 요 밑에 테트라에 바짝 붙여서 캐스팅해놨거든요. 예, 한번 우럭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잡히겠죠? 아이, 우럭은 개뿔. 아무래도 시간 낭비하는 것 같아요. 12시 반은 안 됐지만 바로 포인트를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천국항으로 포인트를 옮겼는데요. 여기서 본격적으로 찌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왜 입질이 없지? 일단 구멍치기라도 한번 해볼까요? 예, 꽝 칠 수는 없으니까 구멍치기해서 뭐라도 잡아보도록 할게요. 어, 투둑거리면서 입질은 있어요. 에럭이겠죠? 아, 왜 안 물어 근데? 아이씨, 물어 이씨. 어, 물고 있었네. 와, 여러분, 오늘의 첫수 에럭입니다. 아, 엄청 귀엽게 생겼죠? 예, 손가락 많았습니다. 얼른 빼서 놔주도록 할게요. 어이, 귀엽게 생겼는데? 어? 자, 너는 더 커서 오거라. 뿅! 아, 어떻게 된 거야? 여기 고기 없는데요? 아, 여기 놀래미 많을 줄 알고 왔는데 입질이 한탱이도 없어요. 아, 포인트 옮길까? 아, 또 얼루 가? 아, 힘들어 죽겠네. 씨. 아, 돌겠네? 씨가 바위 위에 떨어졌어요. 아, 바늘이 바위에 걸렸나봐요. 아이, 짜증나. 아이씨. 영상으로는 찍지 않았는데 찌낚하다가 라인에 줄이 엉켜갖고 라인 수리하느라고 한 2시간을 날려버린 것 같아요. 지금 화딱 지나갖고 그냥 지랭이 달아갖고 내양 쪽으로 원투를 던져놨거든요. 예, 근데 간혹 가다가 입질이 조금 오는 것 같아요.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입질. 뭐 있나? 없나? 제발. 아씨. 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. 오, 있다. 뭐냐? 뭐지? 사이즈는 한 15?
15cm 되는 것 같은데 입질은 엄청 좋았어요. 오 대박. 오 얼치렁이 얼씨. 와 대박이죠. 아 예쁘게 생겼네. 놔주도록 하겠습니다. 잘 가보라잉. 쇼. 오 또 입질 또 입질 또 입질. 있나 없나.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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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. 뭐야 이게. 놀라미 새끼네. 요놈도 놔주도록 할게요. 으쌰 으쌰 으쌰. 뭐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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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냐. 아샤샤샤샤샤샤샤샤. 에이 또 애력이에요 애력. 와 열쇠고리죠 열쇠고리. 엄청 귀엽게 생겼습니다. 야! 아 잽싸게 도망간대요. 살짝 입질 있었는데 오오 입질 입질. 아 요번에는 큰거 올라왔으면 좋겠네요. 아 입질 좋았었는데 왜 조용하지? 혹시 달려있나? 꺼내보도록 할게요. 지랭이만 뜯어먹었네. 에이 마지막 캐스팅을 해보도록 할게요. 우러 큰 거 한 마리만 올라와라. 야! 얼로 날아간 거야? 아 이런 씨. 아이 걸렸어요. 아이 미치겠네. 아이씨. 네 여러분 오늘 어떻게 재미지게 보셨을랑가 모르겠네요. 재미지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에 울진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 안녕! 다음에 봐요!